到第163页163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163页 我们一起翻译一下. 번역 한번 해볼 거고요. 我来用汉语念两遍. 제가 중국어로 두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동안 이 캐릭터의 마음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나 위배 준비하시고 开始 시작할게요. 又要加班, 大老板, 让我回家好吗? 又要加班, 大老板, 让我回家好吗? 자, 요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요 느낌이 요要加班, 또 야근해야 돼, 大老板. 이때 따는 왜 넣어놨을까요? 정말 크기 때문일까요? 이때 따 굳이 그냥 라오반 하면 돼요. 근데 왜 여기다가 따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엄마한테 부탁할 때는 어마마마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때 따 라오반에 따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의 사장님, 제발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맞아요. 요要加班那个大老板, 世界上最伟大的老板, 위대한 사장님, 让我回家, 제발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맞아요. 사장님도 좋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周一到周五天天喝酒, 星期一到星期五 같은 말이에요. 周一到周五天天喝酒, 喝了又喝, 좋습니다. 周一到周五天天喝酒, 喝了又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술 마셔, 마시고 또 마시고, 맞습니다. 喝了又喝,喝了好几遍,好. 周一到周五, 从 어디서부터 여기까지,天天喝酒, 맨날 맨날 술 먹어, 마시고 또 마시고, 就是,上班族 嘛, 직장인의 비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我怕你知道,又怕你不知道. 자, 아까 요 용법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베이베베베이베 파니 파니知道 요파니不知道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우리 헤어스타일 바뀌었다고 말씀 주신 우리 할망군 할망군이 캡이 있으시네. 안 줘도 되겠다. 파니知道 요파니不知道 这怎么翻译? 네가 알까봐 걱정되고 네가 모를까봐도 또 걱정돼. 맞아요. 네가 알아도 걱정이고 또 네가 其实我喜欢你, 可是我没有勇气. 난널 좋아해. 근데 용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알까봐도 무섭고 모를까봐도 무서운 바보 같은 마음이에요. 자, 下一个. 又胖了1公斤. 아, 1公斤이 요 정도? 又胖了1公斤. 又要减肥呢. 有两个又啊. 두 개의 요가 있네. 둘다 하려볼게요. 又胖了1公斤. 이때 앞에 있는 요는요,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일이에요. 또 쪘어, 그죠? 또 쪘어, 씨. 어제 또 찌고 또 쪘어. 그러니까 나는 또 要减肥呢, 또 다이어트 해야 돼, 그쵸? 又胖了1公斤, 又要减肥了,好的. 1kg 정도는 괜찮아, 맞아요. 자, 그럼 요두개 나왔어요. 又累又困,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 又累又困,可是明天又要上班. 有三个又啊. 세 개나 있어요. 又累又困,可是明天又要上班. 다 살려보세요. 又累又困. 피곤하고 졸려. 그런데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 又累又困,可是明天又要上班. 맞아요. 힘들고 졸리지. 근데 내일 또 출근이네. 좋습니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白天可爱. 白天은 백주 대낮 할때 백자죠. 그래서 대낮에 낮. 白天可爱,晚上又性感的老婆. 老婆는 老公의 반대말. 낮에는 귀엽고 밤에는 또 섹시하기까지 한 우리 마누라. 좋습니다. 白天可爱,晚上又性感的老婆. 这样的老婆啊, 有吗? 이런 와이프가 있을까? 白天可爱. 막 낮에는 막 자기 다녀와. 밤에는 막 오늘 밤 완샹 섹시해. 진짜 최고의, 아, 무서운 거예요? 최고의 와이프로 하려고 했더니 白天可爱,晚上又性感的老婆.好的. 자,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나 오늘 继续看一下 164页,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第 164页. 这个呢,就没有书的同学会就不太舒服的,不方便的. 약간
덜 안락했으면 좋겠어. 덜 편리했으면 좋겠어. 제거. 我愿意你们看不见。看得到的话就不会买书嘛。이거는 안 보이게 조그맣게 해놓을 테니까. 자, 요 书的 책을 사신 분들 이제 买 书的 我们一起 造句 봐. 같이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제가 이렇게 치사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아, 또 저래, 또 저래, 또 저렇게 치사스럽게 또 저런다. 그럴 때, 아유, 요 라이라, 내가 小气呀, 이 째째한 사람, 요 라이라, 또 시작이구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今天 요 라이라, 오늘 또 왔네, 또 왔어. 또 저래, 또 저래, 今天 요 라이라. 好的, 나 한번 继续看一下 第二个,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어젯밤에 언니가 싫어졌어. 昨天晚上又吃了，很好。昨天晚上又吃了。 어젯밤에 또 먹었어. 对, 다이어트한테 놓고 또 먹었어. 很好. 下一个, 第三个. 너또 웃었어? 이건 약간, 不是这个小，是小气。 작은 소자 쓰세요. 不是小，是小。 昨晚又喝了，很好。 아, 不是吃了吧？ 你没有输吗？好，好。 여러분 책 좋아요. 하나 사는 거 좋아요. 두 개. 하나는 공부하는 거, 하나 소장용. 선물용까지 세 개. 네, 요 마이 브라마 하. 또 샀어? 와, 우리 스타님은 진짜 잘한다. 네, 요 마이 브라마. 네, 요 마이 브라마. 또 샀어? 그쵸? 네, 요 마이 브라마. 하. 나 한번 주시. 看 이샤 第四个. 요 마이 이프아. 이것도 좋아요. 又喝咖啡啊？都 copy 吗？现在这样情况就是这样的，时间就是不早了嘛，11点了。我又喝咖啡，你们可以说你又喝咖啡呀、啊？都 copy 吗？现在对，又喝咖啡哦。好，下一个第五个，哦，都买么事？都买么事？每天看了又看哦。你说的是什么？第六个，앞에번호를붙여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前面就放一个数字吧，那我就。看得更清楚啊！好的，又喝咖啡就是第四个，然后第五个呢？第五个又어떻게쓸까요？이게多次일까요？吃多了일까요？이미많이먹었기때문에又吃한결과가多了가되는게좋아요。우리스타님이거처음에되게어렵죠？多가앞에있으면걔는많이예요，많이많이먹어，你多多吃，你多吃吧。请多多关照할때 多가 앞에 있으면 多가 동사 앞에 있으면 걔는 부사예요. 근데 뒤에 가면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많이 먹은 결과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칠한 결과가 많았네 어순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스타님만 다시 해볼까요? 요칠 多了. 한번 소리 내서 해보세요. 요칠 多了. 요칠 多了. 여러분 소리 내서 안 하시면 제가 되게 머쓱해져요. 그러니까 꼭 소리 내서 해보세요. 요칠 多了. 对, 多가 앞에 있으면 많이 드세요 라는 권유의 말. 对, 吃的多了 也可以. 好的, 那我们继续看一下第6个和第7个是一样的结构，같은 구조예요. 매일 보고 또 보고랑 묻고 또 묻고는 같은 패턴이에요. 어떻게 쓸까요? 每天看了又看，对，看了又看，보고또보고보고또보고看了又看。那묻고또물으면어떻게해요？不过多问里面还挺 pattern 就问了又问，问了又问，好，问了又问。可是中国人不常用这样的，그러니까중국인들이사용하는 pattern 아니니까중국인어떻게이용한다고요？看了好几遍，问了好几遍。이게중국인들이좋아하는 pattern 이에요？看了好几遍，아이고많이봤다。问了好几遍，아따많이도묻는다。看了好几遍，그쵸？이게자동검색이안되면중국인들이잘쓰지않는 pattern 이에요。问了好几遍。对，이게요렇게오타가나오는거는자동으로안써지는거거든요。즉중국人不常用的意思。所以呢，我们就옆에다가적어놓을게요。就旁边一起写吧，같이옆에다함께적어두세요。问了好几遍，看了好几遍。对，哭了又哭，哭了，对，哭了好几遍，이상하다。몇번울었다이상하다。哭了又哭，这个比较顺口的是吧？看了好几遍，好的，写得很好。那我们继续看一下第8个。날 좋아한다면서 또 보러 오지 않네. 아, 여기 또가 없네. 아, 싫어. 너무 싫어. 아, 이런 오타가 이세를 찍어야 고칠 텐데. 날 좋아한다면서 또 보러 오진 않네. 바꿀까요? 또자 넣어 주실까요? 날 좋아한다면서 说喜欢我.
但是又不来见我，很好。우리 산타 OPPA님 오랜만입니다. 아, 처음인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谢谢你的28个星星气球。 28 就是一半的意思吗？谢谢，漂亮个星星气球啊，感谢哟。喜欢我，他说喜欢我，又不来看我，很好，又不来看我，哪里都不入进来了，又不来看我，这怎么回事？很好，对，吃了，好吃。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앞에 거 보고 다시 수정하세요. 他说喜欢我，又不来看我，这怎么回事？又어떻게된 일이지? 할때 쓰실 수 있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我们继续看第九个. 아침엔 예쁘더니 저녁엔 또 섹시해. 아침엔 예쁘고 저녁엔 또 섹시해. 어떻게 표현할까요? 说喜欢我，又不来见我. 很好. 아, 두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안 척해서. 제가 아론님하고 바론님하고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早上很漂亮，晚上又很性感的，对，完美的女孩。早上很漂亮，晚上又很性感，很好。早上很漂亮，晚上又很性感，对。周围有没有那样的朋友？没有吧？如果有的话，他已经结婚了，是吧？下面第十个吧。那第十个，그럼또어때서그대로쓰세요그러면나또요 어때서? 어떤데? 그럼 또 어떤데? 그래, 나키 작아. 그럼 또 어떤데? 그래, 나 가난해. 그래, 나 집불도 없어. 그럼 또 어떤데? 나요, 怎么样? 很好. 나요, 怎么样? 근데 또뭐 어떤데? 맞아요. 나요, 怎么样? 나요, 怎么样? 좋습니다. 나요, 怎么样? 很好. 下一个, 第十十一十一个난 너의 누구도 아니잖아. 아, 난네 누구도 아니잖아. 나는 뭣도 아니잖아. 난 여친도, 뭐 애인도, 네 엄마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그냥 이거는 나는 너의 뭣도 아니다를 다쓴 다음에 요 위치만 찾아보세요. 그냥 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쓰는 거야. 나는 너의 뭣도 아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를 갖다가 적당한데 넣어. 뭐요 부시 니더 쉐. 对. 그 바꿔서 뭐요 부시 니더 쉐. 니요 부시 워더 쉐. 너가 나한테 뭔데? 이런 얘기를 조금 강조해서 할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나는 너의 무엇도 아니다. 한 다음에 요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요 부시 니더 쉐. 요 부시 니더 쉐. 난 너의 뭣도 아니잖아. 되게 처참하다 뭔가. 요 부시 니더 쉐. 나는 네 애인도 아니고 여친도 아니고 썸녀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너한테 뭔데? 되게 슬프네요. 그 밑에 거 볼게요. 아,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 되게 치사하네. 자, 이렇게 뭔가 예문들이 다 이렇게 치사해. 밑에 거 되게 치사하네요. 아,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 요 부시 워더 까마 워야 마 또해 야 여기 왜 샴만데 왜 마부쳤냐 왜 샴만 뒤에 왜 마부치냐 확마 진짜 요 부시 워더 왜 샴만 워야 마이 하오 까마 그 내가 왜 사야 돼왜 샴만 좋고 뭐 쩌머 다 좋아요 미안해 솔我又不是我这又不是我的干嘛我要买내가뭐한다고사할때쓰시면돼요很好为什么我要买好的下面우리 회사는 크고 좋아 우리 회사는 크기도 하고 크 좋기도 해世界上没有这样的公司우리 회사는 크고 좋아 신입사원인가 봐요 3일차 이런 5일차 又不是我的왜 샤, 我要买어 좋네요 좀 장이야님 느낌 잘 사네요 워먼 공스 일반적으로 내가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워더 공스라고는 쓰지 않아요 워먼 공스 요 다, 요 하오 워먼 공스 요 다, 요 하오 요 부시 워더 왜 샤, 我要买어 잘하시네요 우리 알렉스님 워더 공스 一般不说워더 공스 因为这个公司是所有的同事，所有的职员，所有的投资者都一起来就管理的，一起来支持的，所以我们一般不说我的公司、你的公司这样的，应该说我们公司、你们公司这样的。회사는누군가의소유가되지않기때문에这个有点奇怪，怪怪的。我们公司干嘛的呀？虽然你是个老板，也一般说我们公司。对，오너라고 해도 회사가 주식회사면 사실은 주주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는 워먼 공스, 니먼 공스라고 해요.
우리도 내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회사는 학교도 我的学校 이상해요. 我们学校,你们学校 이런 거.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지. 내 학교는 하지 않거든요. 내 우리 아빠가 이사장님이라도. 그래서 그때는 요거 그냥 익혀 놓을게요. 我们公司,你们公司,好的. 最后 第14个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바쁘고 힘들어. 就是明天. 还有 50분钟, 就是 星期一了,对吧?又是星期一, 第二次是谁?啊,对, 월요일이야, 지긋지긋해 할 때. 对,很好,我们学校,你们学校,这样说的. 근데 이렇게는 써. 我더 없이 그냥, 我公司, 뭐 이렇게는 쓰긴 하지만, 我더를 쓰면 뭔가 좀, 유치해지는 기분이야. 星期又忙又累, 월요일은 피곤하고 힘들어, 그쵸? 星期又忙又累, 好的,星期又忙又累, 요망한 星期一. 좋습니다. 끝까지 다 보셨고요. 星期又忙又累, 最后,今天最后的任务,我们一起解决一下吧. 마지막 문제는 같이 풀어볼게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커요. 근데 뭐 여자친구 없으면 또 어때요? 제가 이렇게 완벽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연애는 피곤하고 귀찮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리바이, 조이도 可以的, 很好. 对, 星期又忙又累까지 보셨고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커. 여자친구 없으면 또뭐 어때서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연애는 피곤하고 귀찮기만 하죠. 그냥 웃어. 是个 高富帅, 对. 오늘 예문 재밌어요. 겁나 슬픈데? 날 좋아한다면서 또 보러 오지는 않네. 저런 말좀 해보고 싶다. 다음 생에.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큰데. 넌 2번부터 해, 금마오야. 넌 2번부터. 1번은 아닌 것 같아. 又有钱,又长得帅,又很高,又高,까지만 쓸까요? 又有钱,又长. 이미 요 자체가 부사로 강조의 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有钱,又帅,又高가 더 깔끔할 것 같아. 굳이 요라는 부사가 있는데 거기 정도부사 헌을 또 붙이는 것보단 그냥 있는 그대로 쓸게요. 요,有钱,又帅,又高. 没有女朋友, 나 이거 怎么样? 내가 다 했네, 对不起. 又有钱又帅又高,没有女朋友, 나 이거 怎么样? 想了又想,谈恋爱又累又麻烦. 답이 나왔네요. 是谁的呀? 这个. 오기님이구나. 언제 왔대? 너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오기 진짜 너무 오래 못 봤다. 언제 보지? 又有钱又帅又高,没有女朋友, 那又怎么样？想了又想，谈恋爱又累又麻烦，这是完美的。大家参考这个答案。요거답으로확인하시면되겠습니다，여러분。其他的，相信你们，相信你们。又有钱又帅又高，没有女朋友，那又怎么样啊？想了又想，想了好几遍，很好。연애한다는 거는 유회회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한다는 거는 단예아이가 좋을 것 같아요. 단예아이, 연애하다, 단예아이. 好,好, 좋습니다. 아까 왔는데요. 너무 힘을 좋아요, 좋습니다. 好. 到这里吧.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 예 싱크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 있죠? 지금부터? 지금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요가 들어간 문장을 찾는 거예요. 저처럼. 요 부장学习 또 공부하기 싫어. 친아이더 자기 对不起 미안해. 我又在想你了. 나는 또 자기 생각을 하고 있네. 뭐 일단 짤방을 찾아가지고 얘랑 문제 푼 요거랑 같이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저희 블로그 안부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안부글이 다음 주 수요일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꼭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내가 찾은 거 되게 귀엽지? 又不想学习, 또 공부하기 싫어. 친아이들,对不起, 我又在想你了. 자기야, 미안해. 난또 자기 생각 중이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링 언니 감사하고요. CC의 토니토니 조밥님, 이거 그리웠어요. 페이게 싱싱치치오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숙제를 받겠습니다. 然后明天呢? 내일은요, 제가 오랜만에
되게 좋은 광고를 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광고 컨텐츠를 간만에 할까 해요. 광고하고, 그리고 아주 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컨텐츠. 11월 달에 일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12월부터 쓰려고. 그냥 11월 이렇게 된 거, 밀린 거 구질구질하게 쓰지 말고, 그냥 내일 간만에 광고랑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좋은 컨텐츠를 하나 구해가지고, 같이 노래나 좀 부르다가, 일기는 12월에 쓰죠. 망한 거.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님도 고맙습니다. 谢谢你的一百零二个，就是配给星星祈求。如果您多托你多福，我就发财了。谢谢，然后您감사합니다，谢谢。환숙하면또뭐라는거야？뭐라는거야？又说什么呀你？Kate 님안녕하세요。我원래본방에안오